우리가 그 허리에 가는 부담이 많은 게 무릎을 네. 구부리지 않고 그냥 허리 구부려서 번쩍 뜨는. 네. 네, 이렇게. 특히 무거우니 무거울수록 네. 더 무리가 가죠. 네.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고 자, 들어 올리셔야 돼요. 선생님 직접 시범을 네. 진짜 좋은 자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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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고요. 몸에 붙여서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몸에 아. 붙여서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아. 그 올림픽에서 역도 선수들이 역기 들 때 바짝 붙여서 드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무거운 물건은 아. 멀리서 들면 너무 붙이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붙인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혼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몸통에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팔을 몸통에 붙이는 게 아니라 물건을 가까이. 물건을 몸통에 아, 붙이라고요? 이게 네. 몸통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 무릎.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니, 무릘 굽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몸에 붙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큰 근육을 해서 일어나시면 돼요. 다리 근육을 이용해서. 선생님, 이게 굉장히 가벼워서 너무 쉽게 드시. 저 쌀 20kg 한번 줘보세요. 네, 그렇게. 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도 있다면서요? 예, 우리가 옷을 입을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서 후딱. 이 할 땐 빠르죠. 이제 후딱 그렇게 하죠. 예. 후딱. 후딱 이렇게 하고 신고 가고. 자, 네. 바지 입을 바지는 때는. 나는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대부분 방방 뛰어 이제 네. 두 번. 어. 또 두 번.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빠르기도 하고 뭐 남보기도 좋지만 사실은 양말이나 바지는 앉아서 바닥에 안전하게. 이게 서서. 누우면 더 좋다며요. 누우면 허리에 어떻게요? 부담이 안 간다며. 누워서 이렇게 입으면 더 허리에 부담이 아, 그래? 나도 그럼 누워서 한번 신어 볼게. 그렇지. 누워서. 그렇지. 이거 어떻습니까? 이건 그렇죠. 이게 최고 좋아. 그럴 수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따라하신 분들이 적고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앉아서 하시는 게 선생님이 시킨 대로 좀 해 주시면. 여기 앉아서. 네, 네, 네. 여기 앉아서 벗을 때도 신을 때도. 네. 자, 의자 평상시 대로 한번 앉아 보시죠. 평상시? 원래 원래 이렇게 이런 식이죠. 예, 원래 저렇게 앉아요? 예. 저는 의자에서 항상 이렇게 앉아요. 예. 자, 아, 이 좋은 자세를 이제 잡아주십시오. 예, 사실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엉덩이가 끝에 닿고 등받이에 이렇게 딱 밀착해서 앉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물론 이제 오케이. 팔걸이나 목받침 있으면 더 좋겠죠. 오케이. 이런 등받이 있는 의자를 앞으로 수그려서 앉으시면 사실 등받이 예, 효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고요. 네. 기대해 보세요. 예, 이 기대라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완전히 기대게 되면 또 허리가 불편할 아, 수가 있고 이렇게. 다리를 가끔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꼬는 건 괜찮은데요. 네. 이 자세로 오래 있으면 허리도 안 좋고요. 간혹은 여기 지나갈 신경이 네. 눌려서 아. 다리가 저린 것뿐만이 아니고 발목 올라가는 신경이 마비가 돼서 선생님 이런 거 앉을 때 있습니다. 이렇게 앉다 보면 이렇게 앉지 않고 이렇게 되거든. 네, 뭐 거기까지는 이게 흉하니까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교대로만 하시고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게 안 좋죠. 아, 네. 계속 교대로. 벌어질 때 그냥 벌어지는 대로. 네, 너무 벌어지지만 않게 미용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머리 감거나 세수할 때 그렇죠. 머리 감거나 네, 세수할 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근데 세면대가 좀 낮죠. 그리고 예. 뭐 이렇게 머리를 구부려서 예. 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세수를 하는 거야. 그렇지. 네. 세수.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하고 나서 아우, 여기 맞아. 그렇게 돼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예? 하시는 게 허리에는 부담 몸을 낮춘 상태에서 선생님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샤워기를 틀어놓고 샤워기로. 샤워를 한다는 말씀이 샤워기로. 선생님 너무 양심적인 발언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힘드신 거잖아요, 이건요. 아니, 그러니까 샤워를 위에서 바로 맞는 이를 샤워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맞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라고. 머리는 샤워기로. 원래도 세수는 맞는 방법은 이렇게 세수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이거죠. 네. 양심적인 고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